그는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 사건 수사에 몰두합니다. 진범이 따로 있었어. 좋아. 내 손으로 그놈 잡아서 내 뇌에 들어온 성묘한 뇌가 살인만 뇌가 아니라 정상인의 뇌란 걸 증명할 거야. 결국 집요한 추적 끝에 범인을 찾아내는 바람. 대체 이유가 뭐야? 음란하고 방탕한 것들 신의 이름으로 심판한 거야 내가. 야 이 개새끼야. 그걸 말이라고 해? 개소리 하는 거야! 이 사람이어야 합니다. 송수! 김성규! 그릇은요! 조미정 봉이 할머니! 왜 죽였어? 왜? 뭔 소리야? 그건 성유한이한 짓이고. 거짓말하지 마! 다니가 있잖아. 모든 사건의 진범은 내 머릿속에 그가 아니어야 합니다.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에 눈을 뜨는 바람. 성유한이 맞았어. 성유한이었어. 이제 멈출 수 없는 본능이 그를 지배하려 합니다. 죽여, 죽여. 저런 놈은 죽여버려야지. 어떻게 죽었나 봐. 어때 기분이? 너 짜릿하지? 사람 죽이는 기분. 핏빛으로 물들어가는 그의 운명은 과연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요?